Okay, congratulations, Liverpool, you are the champion.네, 폴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간 초반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뭐 문제 늘 있죠. 네, 지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대박을 친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손흥민 얘기 쏙 빼고 얘기 한번 더 나가나? 네? 손흥민 얘기 쏙 빼고 오늘 네. 네,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네. 5라운드 핫토크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뭐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 아스날 얘기 중심으로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5라운드 결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인사를 시켰네요. 네, 저는 서영욱이고요. 네, 저 김종현입니다. 네. 네, 예전이 공중파 스타일로. 네, 늘 저희 저희 공중파 또 우리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명에. 뭐 허명까지 뭐 그냥. 애교 떠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5라운드 결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뉴캐슬 3-1로 잡았고요. 기성용 선수가 안 뛰었어요. 네. 네. 뭐 피르미누가 잘한 게 이 경기 맞죠? 네. 네. 피르미누가 전반 선발로 빠졌었는데 이 피르미누 들어가고 나니까 왜 리버풀에 피르미누가 필요한지를 사람 안 해도 피르미누 없으니까 안 되더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스터 시티를 잡았는데 뭐 라이벌 팬들이 계속 조롱하더라고요. 너네는 PK 없으면 이기지도 못하냐. 이날 래시퍼드? 네. 네 래시퍼드의 PK 한 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4-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노리치 시티가 맨시티를 홈에서 3-2로 잡은 거. 이게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 경기가 될 텐데 굉장히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네. 노리치 네. 존버 하신 그 끝에 결국 떡상을 한번 네. 하시게 된 서영욱 위원이시고요. 네. 제가 노리치 시티 올 시즌 뜬다고 제가 영상 만들었거든요. 네. 네. 위에다가 이따 링크 걸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대충 왜 그런지 뭐 푸키가 워낙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상위권의 또 다른 팀 아스날이 감독 바꾼 와포드에게 2-2로 비겼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부임설이 있었던 네. 키키 플로레스 감독이 와포드에 소방수로 왔는데 네. 오자마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아스날과 2-2 무승부로 가졌습니다. 네, 키케 감독이 중국 갔다가 금방 잘리고 온 거죠? 상하이 선에서 잘렸죠. 네. 그 후임으로 이제 그 노시킹이냐 최강희 감독이 모시킹 네. 네. 브라이튼과 번리가 1-1로 비겼고 셰필드가 사우스햄튼 원정 홈을 불러들여서 사우스햄튼 졌습니다. 네. 첼시가 아웃시즌에 좀 긴가민가 했는데 울버햄튼 원정 가서 에이브라햄이 해트트릭 했더라고요. 네, 타미 아브라함의 해트트릭으로 네, 5-2로 네. 승리했고 얘네 에이브라햄이야? 아브라함이야? 그거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태미 에이브라햄이라고 발음할 네. 텐데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봤어요.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인인 아브라함 친구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영국인 친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그냥 아는 사이는 많은데 본머스가 에버튼을 상대로 3-2 본머스도 오시네. 뭐 나름 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중간 순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5전 전승 달리면서 승점 15점으로 단독 선두입니다. 5경기 했는데 2위 그룹이랑 5점 차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15득 4실. 실점인도 네. 최소 실점, 네. 득점은 맨시티랑 딱 한 골 차 나는 최다 네. 득점 2위. 뭐 완벽한 네, 득실에 이제 완벽한 승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난 시즌에 보면 리버풀하고 첼시가 5전 전승이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근데 올 시즌에는 그만큼 중위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무패하는 팀이 리버풀밖에 없다는 거. 상위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대진이 마냥 쉬운 것도 아니었고 아스날도 네. 만나고 했는데 이 얘기에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2위 맨시티 거의 모두가 우승 후보로 꼽았던 맨시티가 5경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 승점 5점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 감독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토트넘이 손흥민 빨 받아서 승점 8점 지금 공동 3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8-8-8-8-8 5팀이나 되네요. 네, 그 뒤에 7-7-7 진짜 좀 네. 아직 5경기밖에 안 해서 뭐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네. 승점 차가 1점 차이로 계속 늘어서 있고 뭐 중상위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네. 기미가 보이는 이번 시즌이다. 노리치 시티가 남자의 팀 2승 3패 지금 13위 올라 있고요. 최하위 와푸드도 어쨌든 지금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펩 감독의 발언 논란인데요. 저희 네. 이제 제목에도 걸어놨습니다만 펩 감독이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이다. 축하한다. 리버풀 우승 축하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 인터뷰 직접 좀 봐야겠죠. 보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It's September.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What could I say? What could we do? So we are in September. We're going to do that. Okay.
Congratulations, Liverpool, you are the champion. In September, what do we have to do? Congratulations, Liverpool, you are the champion. 이게 근데 그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외신들도 지금 낚는 기사 많이 쓰잖아요. 제목만 보고 아, 펫 감독이 노리치 원정 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다들 승점 5점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니까 약간 좀 조소하듯이 농담을 한 거더라고요. 아직 9월밖에 안 됐고 승점 5점 차 뭐 9월밖에 안 됐는데 왜들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뭐 리버풀 우승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펜 원래 저렇게 약간 좀 쿨병 걸린 것 같은 저런 말투 잘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저 문구만 딱 따면 정말 그렇게 아, 이 올해는 리버풀한테 안 되는구나. 여튼 펩은 원래 뭐 저렇게 뭐 벤투 감독처럼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비꼬듯이 쿨한 말투 이런 거 잘 쓰고, 그리고 뭔가 상대팀이나 라이벌 팀을 추켜세울 일이 있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추켜세우는 경향이 원래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인정할 만한 팀이라면 뭐 네.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고 엄청나게 좀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뭐 왜 상대팀을 저렇게 추켜세우지? 오버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네. 있기 때문에 이날도 노리치 시티 굉장히 칭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이 축구 피라미드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지를 잘 합니다. 아, 인정한다 이건가? 네. 인정한다 네. 이건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급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즌 5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지하신 막판에 1점 차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네. 우승이. 그런 상황에서 이 5점. 게다가 노리치 시티가 승격팀이란 말이에요. 노리치 시티가 올 시즌에 뭐 나름대로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노리치 원정을 가서 졌기 때문에 그 리버풀이 자멸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자력으로 우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노리치 시티가 좀 장그린 축구를 했는데 3샷 3킬을 했어요. 3샷 3킬. 유슈팅 3개인데 그게 다 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상대가 잠그고 있으니까 맨시티가 측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날 기록을 보니까 크로스를 32개를 했는데 28개가 빗나갔고요. 어? 모예스? 모예스잖아 이거? 펜 모예스였구만. 지난 시즌에도 펠리스하고 레스터한테 질 때 기록을 보니까 펠리스전 때 크로스 30개인데 24개 빗나갔고 레스터한테 질 때는 26개를 했는데 하나도 성공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밀어내면 승산이 좀 있다. 뭐 이런 암시를 주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통계라는 점에서 좀 많은 부분에서 펩도 좀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리버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맨시티가 벌써 우승 경쟁에서 이탈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진짜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 중간에 갑자기 폭망해서 뭐 3연패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승점 5점이라는 거는 1, 2위 경쟁에서 게다가 지금 이게 투호스 레이스잖아요. 네. 사실상 뭐 토트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갑자기 리버풀 부상자가 쫙 발생을 한다거나. 근데 지난 시즌에도 네. 그 잊으신 게 좀 있으시지 않나. 어떤? 뭐 크리스마스 때 네. 1위 하면 프리미어리그 우승한다. 아, 라는 티켓스가 있는데 네. 그것을 세 번이나 네. 못한 유일한 팀 어딥니까? 저한테 리버풀 욕하게 만들지 마세요. 욕이 아니잖아요. 이거 팩트잖아요. 네.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 시즌 크리스마스 당시에 리버풀과 맨시티 승점차가 몇 점인지를 봤어요. 네. 4점 차더라고요. 지금은 5점 차랑 비슷한 네. 승점 차로 리버풀이 그 징크스라는 크리스마스 네. 때 1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싹 맞대결해서 지더니 그렇죠. 3번 승점 차 1점 딱 뒤집히고 그걸 뒤집지 못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 리버풀 선수 얇다고 하면 또 이제 제가 몰매를 맞을 수 있는데 몇몇 포지션의 얇은 선수층 이런 것들이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10경기 정도 더 하면 네. 또 이제 다른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리그라는 것은 그런 게 재미죠. 뭐 33경기나 남아있고 또 뭐 부상을 비롯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요. 1월 이적 시장도 있고 또 챔피언스 리그 두 팀 각각의 성적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야, 뭐...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리버풀이 1월에 굳힌다 이러면서 포지션마다 한 3천만 파운드짜리 선수 딱딱딱 네. 3명 사와가지고 맨시티 못 쫓아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그럼 맨시티 지르겠지? 아 그럴까요? 네, 맨시티가 메시를 데리고 온다거나 FFP 때문에 메시티 함부로 못 지를걸요? 리버풀은 충분히 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리버풀이 되게 위풍당당하게 네. 쫙 벌리면서 가는 구도가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 겸 선수로 영입을 하면 피해갈 수 있어요.
FFP를요? 반만 해당된대 그럼. 아하. 뭐 여러 가지 저희끼리 그냥 공상을 한번. 맨시티가 플레잉 코치를 메시로. 아스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뒤에 저 대걸레는 루이스군요. 기행도지 네. 아니죠? 제 루이스입니다. 네. 사람한테 대걸레가 뭡니까 그래도? 아, 머리 모양이. 네. 지금 아스날이 지난 주말에 와포드 꼴찌팀 상대로 2-2로 비겼습니다. 물론 원정이긴 뭐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자카가 한 발언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아주 화제가 많이 됐고요. 네. 우리가 너무 좀 겁을 냈다, 쫄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후반전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네. 승점 1점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경기였다. 네. 상대가 밀어붙일 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후반전 겁에 질려 있었다. 어느 누구도 공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게 무슨, 왜 쫄아 와퍼드 운전이라서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팹 인터뷰처럼 약간 그 부분만 따면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풀로 들어봤는데 아니네. 그 얘기는 딱 진짜. 진짜 쫄았네. 쫄았다는 거예요. 왜 쫄았지?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뭐 와퍼드 애들이 무슨 저기 뭐냐 칼 들고 들어왔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게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경기 양상에서 네. 이제 와퍼드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왔을 때 네. 그렇게 됐다는 거겠죠. 경기 흐름상 그러니까 그 실점할 때 보면 아스날이 두 골을 다 자기 측의 실책으로 실점을 하는데 첫 번째 실점은 소크라티스가 네. 애매한 패스를 잘못해서 그게 인터셉트를 당하면서 실점을 합니다. 명백한 실책이었고 네. 전반에 오버메양이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지만 여기서 한 골 따라잡혔고요. 네. 그 다음에 페레이라가 드리블을 할 때 저기 저 루이스가 네. 이제 잘못된 수비로 PK를 내주면서 네. PK로 두 번째 실점을 하는데 둘 다 명백한 실책이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와퍼드가 압박을 확 강화해서 전략을 바꿔서 나올 때 아스날 선수들이 명백하게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전술적으로 네. 명백하게 당황하는 게 보였고 소크라티스의 실점까지 나온 이후에는 다들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 경기 양상이 그렇게 되었다.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경기 중에 선수들이 좀 공을 꺼리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도 경기 후에 이렇게 아포드한테 그러니까요. 피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 거고 아니 아스날이 아니 뭐 역으로 만약에 라이벌한테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오히려 못했을 수 있는데 아 그런가? 네. 근데 자기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 본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불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하는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이날 그 네. 자카가 뒤에 혼자 수비 미드필더로 그 레지스타로 있고 네. 이제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이었거든요. 네. 양쪽에서 세바이오스와 기행두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였는데 거의 안 도와줬어요. 뭐 좀 팀 붕괴되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빌드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냐. 네. 내가 작한데 내가 뭐 피를로냐. 나 축구 못하는 거 다 알지 않냐. 작하다. 나 슛 말고 아무것도 못한다. 네. 우리 손흥민한테 태클했던. 네.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죠. 네. 우리 스쿠툼님께서 후방 빌드 개판이었다. 네. 개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후방 빌드업이 우리가 그 경기를 많은 팀들 요즘에 특히 약팀하고 할 때 뒤에서 볼 돌리는 팀도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실수가 나오게 되면 거의 뭐 바로 실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다면 팀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공개적인 인터뷰 속상에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을 바라기 때문에 네. 하는 얘기일 텐데 지금 뭐 선수 뭐 교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잖아요. 아스날은 근데 네. 이제 굳이 말하자면 풀백이 지금 양쪽 다 주전이 아니고 네. 이제 부상 이탈로 인해서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나와 있고 뭐 후반 교체로 윌록 투입하고 라카제트가 네. 없습니다. 생각을 현실로님께서 개선하려면 자카를 빼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카가 문제입니다. 토레이라가 네. 뭐 컨디션 난조인지 계속 선발로 못 나오고 교체로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런 좀 선수 구성에서 이 팀 왜 이렇게 선수를 구성하지? 이런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고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에 또 썼는데 리버풀이랑 할 때는 이제 좀 잠그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옛날 AC밀란처럼 차근차근 빌드업하려고 다이아몬드를 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적중해서 외지일의 패스가 기점이 돼서 골을 하나 넣긴 했지만 수비적인 문제가 더 컸다. 그것을 이제 경기 중에 키키에게 빠르게 간파당하고 압박을 당했을 때 아스날이 헤쳐나갈 만한 후방의 숫자가 없었다. 뭐 이런 전술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었죠. 그리고 페페 돈값을 못한다는 얘기를 홍경민님이 해주셨는데 저 부분도 좀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선수라면 그래도 한 두세 경기에 한 번 정도는 결정적인 골 장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럴 듯한 장면들을 만들긴 하는데 별로 실익이 없어요. 네, 현재까지 1도움을 했는데 네. 페페가 아스날 역사상 최고 이적률을 기록하면서 네. 온 선수죠. 이 포메이션을 자꾸 바꾸는 게 페페의 활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페페와 오바메양이 투톱이었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제 와퍼드의 측면과 중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룰을 준 것 같은데 페페가 뭐 스루패스가 와도 터치가 이상해서 뺏기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개인 턴오버가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실수가 많았고 확실히 페페 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스날은 어렵다. 네. 네. 그렇게 비싸게 데려왔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뭐 페페가 살아나지 못하면 윌록 같은 애 선발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윌록도 저는 이게 만약에 아스날이 지금 뭐 중위권 팀이라면 윌록이 꾸준히 나와서 경험치를 좀 때려박으면 저는 되게 괜찮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스날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해야 되는 팀이니까 맨시티나 노리치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오늘 내일 혹은 주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주중에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밤 모레 밤 여기 새벽 넘어가는 그 일정에 손흥민 선수 경기 또 이강인 첼시랑 또 하고 네. 또 황희찬 선수 경기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 경기들 아프리카 TV 중계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또 후토크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황희찬은 잘츠부르크 대 겐크인데 네. 이게 상대 팀이 약해서 네. 뭐 스타 보는 맛은 좀 적으시겠지만 달리 말하면 황희찬이 활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네. 챔피언스리그 컴백 첫 경기에서 화려한 쇼케이스 보여준다면. 네. 충분히 이제 좋은 스타트 끊을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뭐, 토트넘 리얼솔도 있던데. 그리고 저기 뭐냐 이강인이 첼시 원정인데 선발 어렵겠지? 팀이 워낙 아사리판이니까 네. 뭐 누구든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팀은 모릅니다. 손흥민이 처음 떡상하기 시작한 계기가 그 프로 데뷔 시즌 프리 시즌 때 첼시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였거든요. 아 그 뭐야 프리도르? 프리날드 시절. 프리날드 시절. 그때 존테리한테 밟혀가지고 아마 부상당했던가 뭐 이런데 네. 이강인이 같은 태클을 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일정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핫토크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우스햄튼 본머스. 이거는 남부더비네요. 이번 방망리 할머니가 본머스. 낙하셨어요? 네. 그 무슨 서비스지? 아, 군 서비스 창업자가 방망이함을 초청해가지고. 아. 네. 아무튼 이 남쪽 해안 더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네. 그다음 번니 노리치, 네. 맨시티 와포드. 와 와포드 잘못 걸렸네. 맨시티 지금 한창 독이 올라있을 텐데. 네, 그러게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 올버햄튼, 아스날, 아스톤 빌라, 레스터 시티, 토트넘. 아,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또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에버튼, 셰필드, 뉴캐슬, 브라이튼, 웨스트햄, 맨유. 아, 이 빅매치가 하나 있네 여기. 첼시 대 리버풀. 네. 네. 첼시 대 리버풀 첼시 원정인데 이제 좀 네. 흥미로운 시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막 첼시 갔다 받고, 네,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양상이 좀 기대가 되는 경기네요. 예전 첼시 아니죠. 네, 네. 또 이 두 팀 다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으로 또 그 서로 만나게 될지 그것도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